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입니다. 1980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이번 신년 운세,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금전, 사업, 직업상의 흐름, 대인관계의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공통적인 건강의 흐름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운이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자신의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반기 양력 1월부터 양력 약 7, 8월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흐름, 80년생 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 핵심만 한번 뽑아볼게요. 우선 양력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상반기의 흐름을 뽑아봤는데요. 상반기 동안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던 판이 바뀌는, 즉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마 신년 초의 흐름으로 보이고요. 사업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금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개혁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조언을 구할 만한 이 인맥의 교체도 보이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 인맥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을 헌담하거나 뒷담화를 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퍼뜨렸던 분들이 아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력 4월 끝나기 전까지 내 주변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떠나게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5월달부터는 이 5월달 한 달 정도는 80년생 분들께 상당히 괜찮은 결실이 들어와요. 연말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금전적인 흐름들이 일시적인 개인의 보상으로 보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습관이 개선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6, 7, 8월 달의 흐름에서 80년생 분들께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리드를 하게 되는 내가 앞장서서 교화시키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게 되고 내가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향해서 가는 공통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직업상의 사업상의 이동이라던가 이제 사회적인 흐름을 조금 벗어나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께서 상반기에 겪을 만한 굵직굵직한 이슈가 혹시 무엇인가 한번 흐름을 또 살펴볼게요. 아, 역시 자신감이 부족한 분들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봄까지. 또 어떤 내가 헌신적으로 조직이나 사업장에 열성을 쏟고 있는 것과 달리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그만큼 내가 가르치고 바꿔야 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상반기에 들어와요. 하지만 그만큼 자신이 기댈 만한 또 자신의 이런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공간을 찾고 열정적으로 빠져들 만한 취미생활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가는 길이 결단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부분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게 돼요. 근데 그 이끌게 된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계속 혼자 있고 싶어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더 치유가 일어나는 이 부분은 평생에 걸쳐서 80년생 분들께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혼자 있고 싶다는 것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것을 꿈꾸지만 24년도에는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뭔가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 상황 또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본인을 존경하고 본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관계의 흐름, 또 가족 간의 관계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관계의 흐름, 연인과의 흐름, 가족들과의 흐름 상반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초에는 서로 융합되기보다는 연인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 의견이 모두의 의견과 대립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계속 외로운 상황, 또 먼 곳에 있는 소식을 계속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대기를 타는 지연되고 지체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상반기 초반에는 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뚝심으로 버티신다면 양력 4월달부터 4월이 거의 끝나가는 하순부터 5월, 6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이해받기 시작하고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양력 5월달이 되어서야 기지개를 켤 수가 있고요. 이제 6월달 상황 같은 경우는 큰 계획을 위해서 잠시 대기하는 상태로 보이고 7월달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있던 가족, 어떤 대상, 애정을 쏟고 있었던 조직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상황이 한 차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8월 달에는 이게 끝은 아닌데, 즉 장기적인 문제들이 아마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해결책은 없는가 한번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 기다리고 내맡기고 절제하라. 이게 조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어요. 아마 큰 판이 벌어질 겁니다. 큰 판이 벌어지면서 억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무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쇠가 열리고 풀리고 또 돈을 쓰기보다는 내 돈을 쓰기보다는 기다리면은 어떤 후원금이 들어온다거나 대출이 승인이 된다거나 이런 흐름도 있어요. 스스로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세상의 이치에 따르는 상황. 2024년도 상반기에 일어나는 큰 테마가 바로 또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환경이 떠나갑니다. 또 10년, 20년 동안 자신을 계속 힘들게 했던 어떤 상대, 가족, 나의 희생을 필요로 했던 대상이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것 때문에 80년생 분들께서 제대로 허리를 못 펴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부분들이 크다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 흐름은 상반기 중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 4월달로 예상이 됩니다. 4월달에는 정체가 되고 건강의 회복 단계에 있었거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물론 개인의 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미로만 꼭 봐주셔야 되시고요. 5월달에는 일시적인 어려움들이 풀리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운과도 공통점이 있네요. 6월달에는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하셨던 분들께서 일괄적인 목표 지점에 다다른다거나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이때 마음의 여유가 5월달, 6월달에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8월 달에는 상당히 유순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몸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리고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80년생 분들의 이 전체 흐름 같은 경우는 40세 이전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큰 틀에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중년이 넘어서면서 많은 궤도들이 바뀌고 큰 틀이 바뀌는 분들이시죠. 지금 아마 그 운을 타기 시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초의 상황을 봤을 때 4월 달만 한 차례 고비고 5, 6, 7, 8월 달로 가면서 건강적인 부분은 소수의 분들 빼고는 거의 문제가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재미삼아서 한번 열어봤는데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